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추가 경정 예산안 통과를 위한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추경안 통과를 독려하기 위해서 시정연설을 직접 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자, 문 대통령이 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순간의 모습입니다. 의원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데, 자, 저 악수하는 저런 모습은 미리 다 짜여진 약속한 것인가요? 네, 뭐 사실 지금 본회의장에 지금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상호 전 원내대표나 추미애 대표 그리고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당 지도부는 통상적으로 본회의장에 가장 뒷좌석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내 제1당이 지금 보시는 대통령이 저기서 연설을 하는 연단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가운데 줄을 기준으로 원내 1당이 위치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연단에서 의석들을 바라봤을 때 왼쪽 편, 네. 왼쪽 편에 원내 2당이 위치를 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자유한국당이 왼쪽에 있게 되는 거죠. 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그래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원내 1당이자 다수당일 때, 집권 여당일 때는 가운데 줄에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올 때는 김무성 대표랄지 이왕구 원내대표랄지 이런 당 지도부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리에 서서 악수를 하는 모습이 저렇게 연출이 되곤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자리 추경 예산안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면접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수많은 아들, 딸들이 이력서 100장은 기본이라고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발걷어붙이고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을 보면요. 어떤 사례들, 그리고 스토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호소력이 굉장히 짙었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강경석 기자는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조금 감정적인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킨 네. 연설이었습니다. 실제로 PPT를 활용하면서 소방관이랄지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처우를 얘기할 때는 그에 맞는 사진을 PPT 화면에 준비를 했다든지 네. 그리고 내용 자체도 자칫 딱딱할 수 있는 숫자 위주의 설명이 아니라 네. 어떤 취업준비생들의 어려움을 부각을 시킨다든지 네. 그리고 실제로 취업 구직난에 힘들었던 어떤 그 청소년들 그런 구직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네. 이 추경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화면에 왼쪽에 보이는 저 내용이 PPT 그러니까 파워포인터 이렇게 발표를 할 때 문자나 도표 이런 자료들을 같이 보면서 하는 발표 방식인데 대통령이 저렇게 파워포인트, PPT까지 쓰면서 발표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네, 뭐 저는 사실상 처음 봤는데요. 그렇죠.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 가면 이 가운데에서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고 양 옆에 큰 대형 모니터가 있거든요. 네. 그 모니터에도 일반적으로는 연설을 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담는데 오늘의 경우에는 저렇게 이 연설 내용에 관련되어 있는 이 자료를 짤막하게 요약을 해서 이 PPT 자료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되면 귀로도 들으면서 눈으로 그 내용을, 정리된 내용을 보기 때문에 훨씬 이해와 전달력이 좀 그 좋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새로운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발표 자료까지 시각적인 자료를 준비했고 내용도 호소력이 짙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야당의 반응, 이번 이 시정연설이 좀 효과가 있었다고 보나요?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지만 오늘 사실 한국당이 굉장히 강경한 태도로 반대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추경안에 대해서도 오늘 국회의장이 주재로 했던 원내대표 회동에 자유한국당 정호태 원내대표만 불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실제로 어떤 추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실제로 참석하지도 않은 자리에서 마치 여야 3당이 추경안을 그럼 심사를 해보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가면서 또 상당히 격앙이 되면서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에 한국당 의원들이 모여서 의원총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상당히 좀 격앙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추경안을 실제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어떻게 보면 제1야당인 한국당에게 상당 부분이 달려있는데 네. 지금 상태로 지금 시정연설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렇게 전망이 밝아 보이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요. 시정연설을 앞두고 국회의장실을 방문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영상 확인해 보시죠. 지난번 이번 신선수식에서 국회에서 가고 지금 한 달 만에 다시 국회에 찾아왔습니다. 아마 대통령 취임 이후에 시정연설도 가장 많은 시기였다고 하고 제가 직접 찾아뵙고 하기로 한 것은 좀 그만큼 국회로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그런 승리로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방점은 추경안에 탁 찍은 것 같습니다. 사실 국회 오기 전에 여야 지도부를 만났었는데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이 이제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아닙니까? 자,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그런 언급은 없었어요. 추경안이 오늘은 핵심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추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랄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랄지 지금 국회에 막혀있는 인사청문 지금 전국을 뚫어내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게 되면 청와대가 지금 인사에 목을 메고 있다 이런 네.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역효과를 피하기 위해서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보셨듯이 별개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인사청문은 어쨌든 앞으로 남은 조각 인선들이 쭉 이뤄지면 앞으로도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거와 별개로 추경하는 좀 국회에서 신경을 써달라 이런 취지로 여야 지도부에게 당부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추경안은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좀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물론 그 명분은 그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추경이지만 올해 예산안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박근혜 그 대통령 재임 시절에 새 예산안이 사실상 짜여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올해 그 정부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박근혜 예산이지 문재인 예산이라고 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새해 중반에 그 2017년 5월 10일 날 취임한 대통령으로서는 하반기에 뭔가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서 이 경제를 좀 살려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써야 되는 마땅한 돈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돈을 이번 이제 추경 예산안을 11조를 편성해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니까 대통령이 올해 국정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성패가 추경에 달려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네.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저렇게 긴박하게 국회를 찾아와서 호소하는 것만큼 정말 긴박하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박근혜 정부 때부터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내용에 그 근로시간 단축 내용이 있습니다. 네. 지금 당시 야당이고 지금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못 됐거든요. 네. 근로시간만 단축을 시켜도 금방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뭐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빨리 일자리를 뭐 늘려낼 수 있는 방법을 놔두고 경찰관을 늘리거나 소방관을 늘리는 일은 중요하긴 합니다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런 사안까지 비유를 해가면서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감성적이고 호소력 있는 이야기는 분명했지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냐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오늘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추경 예산 심사 자유한국당만 빼고 지금 합의가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문재인 대통령의 이 행보에 대해서 보이콧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우선 그게 좀 잘못 오보가 나갔습니다. 네? 그 추경 예산안 그 심사를 저희 한국당만 빼고 그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그 원내대표 회의에서 합의가 봤다고 하는데 네. 제가 그 속보가 그렇게 떠갖고 우리가 의원총회 할 때 굉장히 격앙이 됐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제일 야당이 참석하지 않은 거기에서 갑자기 대통령께서 시정 연설을 들어보고 모든 것을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어느 정도 예결위에서 그렇게 논의가 됐었는데 네. 그 시정 연설 듣기 전에 그런 것이 합의가 빠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갑자기 격앙을 했죠. 근데 아. 지금 제가 주호영 원내대표하고도 제가 통화를 해보고 그랬는데 네.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됐기 때문에 추경 예산 심사를 지금 합의를 한 건 아니다. 아니다. 오늘 네. 그 저 의장이 주재하는 원내대표회의에서 네. 합의 본 것이 아니었다 아니다 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거는 좀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하는 것을 다 보이콧도 하느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계속 불참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디를 불참해요? 지금 국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 청와대 행보에 뭐 원내대표들 모임이라든가 국회에 관련된 사람들 모이는데 모두 지금 자유한국당은 불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대통령 오신데 제가 못 간 것은 그 앞에 네. 입청에서 격앙이 돼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보이콧이라는 게 그런 거 불참이 보이콧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요번에 이 그 소위 요번에 청문회 전국 아닙니까? 네. 거기에서 저희들이 문제가 없는 분들 예를 들면 서훈 국정원장이라든지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체 없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드렸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 세 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분들은 검증도 확실히 돼 있지 않고 의혹이 해명이 돼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위법 행위로 검찰에 고발까지 돼 있는 분도 있고 네. 또 통진당 해체에 반대 소수 의견을 낸 것이 네. 헌법재판관 하는 도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이런 반헌법적 사고를 갖고 있는 분에 대해서 네. 저희들은 명확한 이유를 갖고 반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예, 예. 이분들을 추천을 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결자 해제 원칙에서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것을 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청문회를 좀 원만하게 운영되게 해주셔야지 이것을 좀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 해제 원칙에서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정 연설 전에 있었던 이 차담회에도 불참을 하셨는데 차라리 직접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강력하게 더 요구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물론 그 말씀도 옳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의 의사를 분명히 다 전달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결정이 공이 청와대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네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네.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요. 의원들과 쭉 악수를 나누다가 또 대표님 자리까지 대통령이 직접 왔어요. 대화를 나누시는 것 같던데 네. 어떤 얘기를 주고받으신 건가요? 글쎄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 옆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계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네네. 바로 저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일부러 제 자리까지 이렇게 찾아오셨다 이렇게 누가 말씀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환담 자리에 못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하. 또 대통령께서 잘 부탁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 중에 전화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